저 지금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블루베리를 원래 좋아하는 하는데요. 이거는 아이스크림 같은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블루베리 얼린 거 냉동 블루베리하고 네. 네. 사이다를 넣어서 그냥 갈아요. 네. 그럼 얘가 이제 탄산에 톡 쏘는 맛하고 블루베리 네. 맛하고 어울려가지고 네. 상큼한 아이스크림이 되죠. 아 그럼 블루베리하고 사이다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어 한번 맛 한번 네. 볼까요? 네. 아 진짜 상큼해요. 그 블루베리에 사이다 맛에 톡 쏘는 느낌이 있어서 정말 굉장히 아이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샤베트 네,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어서 이거 블루베리 잼이죠? 네, 블루베리 잼이에요. 네, 블루베리 잼이 사실 우리가 또 이게 또 사먹으려면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네, 사야 되는데 한번 제가 네. 과감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워낙 이제 좋아하고 네, 듬뿍 발라서 바르는 김에 네. 한번 제대로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더. 넉넉히 쓰세요, 넉넉히. 역시 멍청한 것 같아. 그쵸. 아니, 블루베리 잼이 이게 먹기가 쉽지 않아요, 이게. 그래서 한번 먹을 수 있을 때. 이게 1kg 해가지고 이만큼 나온 거니까. 1kg에. 딱. 가격이. 그럼 이게 한 병에 얼마 정도? 그러니까 블루베리 생과 1kg가 3만 원이라는 소리니까. 그렇죠. 이게. 한번 먹어볼까요? 어, 블루베리 진짜 듬뿍 발랐어요. 많이 나온 거 2kg지? 2kg 얼마 안 돼. 몰랑쨔 2kg에. 정말 맛있어요. 네,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두툼하게 발랐어요. 엄청 두툼하게 발랐는데 하나도 안 달아요. 단맛도 별로 없고요. 그러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요.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. 그렇죠. 이게 완전히 맞다. 유기농에다가 천연이니까. 중요한 게 또 유기농이라. 블루베리도 그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유기농이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농장체 밑에 가시면 알겠지만 근데 밭에서 따서 바로 드셔도 상관없어요. 아, 네. 오늘 블루베리 마음껏 먹을 것 같습니다. 자. 사장님 여기 네. 블루베리로 아까 잼도 받고 했는데 여기 상품은 또 어떻게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? 아 저희가 상품은 이거 이렇게 100g짜리 10개나 1kg 이런 상품이 있고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500g씩 포장된 거. 요것이 이제 두 개에서 1kg. 그다음에 이제 상품의 종류는 세 종류예요. 상 네. 특상이 있고 상이 있고 중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네. 요게 이제 간이 선별이거든요. 간이 선별인데 요거를 통해가지고 아 선별기 이렇게 제일 됐구나. 작은 거 중 그다음에 상 상 그래서 특상 이렇게 놓고 잠깐만 네. 네. 저기 안에는 기계 선별기가 있어요. 근데 시험기 네. 그래서 많지 않은 양을 선별할 때는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요 블루베리를 여기다가 쏟아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. 큰 것들은 요 위에 걸리고 어, 여기에 걸리니까 이제 여기가 통과된 이런 녀석들 이제 큰 녀석들이고 네.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상품 아, 되는 거 그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아,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세 단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보통 체험객들은 그냥 혼합가루다 지금 저렇게 섞어서 같이 가지고 원래 이 블루베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. 이 알이 굵으면 당도가 엄청 좋아지죠. 네. 그렇죠. 저도 이게 알 굵은 이 블루베리가 굉장히 고가고 예. 근데 유기농으로 해도 이렇게 알이 굵게 자라네요. 네. 제가 좀 더 부지런해서 이거 젓갈을 좀 잘 해줬으면 알이 더 굵었을 텐데 여기 아. 밑에 것도 다 바쁘신 관계로 네. 이게 굉장히 굵어요. 네.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생 블루베리는 언제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? 지금부터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생산되고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은 조금 네. 일찍 또 나오기도 하고. 아 그래요? 이참에 제가 10개 먹으려고. 아 드시네. 계속 집어먹어. 이게 생 블루베리가 이게 먹을 수 있는 딱 철이 특히 우리나라 거는 네. 먹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. 많지도 않고 외국에서 오는 거는 완전 이게 만약 이런 게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나라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방부제라든가. 그러니까요. 개운밤을 할 때 CO2 발생하고 그 지구 환경을 생각하면 로컬푸드, 푸드마일드 제로 식품 이용해야 돼요 진짜. 맞아요. 여러분들 제주도에 유기농 블루베리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